자, 마지막으로 제5장 이걸로 끝입니다. 성막이. 모세가 성막을 다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임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5장은 여호와의 충만한 임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40장 우리 33절로부터 35절까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호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성막이 완성을 하니까 여호와의 임재가 임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식양대로 성막을 완성했을 때, 다른 때가 아니에요. 완전히 성막이 완성이 되어져서 어디에 무엇을 두라 어떻게 하라 한 대로 그대로 다 갖다가 배치를 하고 마무리를 딱 하니까 그때의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서 모세가 도저히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한 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막을 주신 식양대로 완성했을 때 구름이 회막에 덮였어요.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해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는 게 바로 이 구름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무엇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만 바르게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로 살 때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죠. 하지만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산다면 늘 우리의 삶에 무엇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 구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지요. 모세가 지은 성막은 그림자의 참 모형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은혜예요. 자, 그러니 예수님 안에는 뭐가 덮여 있는 거예요? 구름이 덮여 있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가 늘 충만했더라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골로새 1장 15절 말씀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또한 그의 몸인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지면 나에게 무엇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또한 나 하나가 충만한 게 아니라 우리 여럿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 여러 명이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충만한 자들이 모여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성막이 완성될 때 그 영광이 충만한 것과 같이 더욱더 충만한 역사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짓는 걸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이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로 연합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로 연합되기 위해서 지어져가는 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실제로 보여지는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하나하나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더욱더 충만하게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그 각각 그 직분을 주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11절부터 13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걸 말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진 상태겠죠. 성막의 은혜와 그 영광이 가득할 때, 구름이 가득할 때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회막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지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 모세 시대에 성막이 다 완성이 됐을 때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회막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첫 번째,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는 성전은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임재 앞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육체가 전혀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막이 전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서 거룩함과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게 되어지면 율법은 육체의 사람은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그 앞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사람이 됐을 때는 어떤 일이 있는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그 영광이 우리 안에는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습니다. 모세는 그 영광이 있을 때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우리는 죄인이고 죄악 덩어리인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를 죄 없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비춰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 하나님이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게 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아무 육체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했든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능력은 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성전으로 우리가 잘 지어져도, 또 두세 사람이 함께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져도 그 모든 일을 하신 이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지. 우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로, 성전은 전능하신 이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 계시록 21장에 나와요.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성 안에는 들어가는데 성전이 보이지를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한 몸이 되어졌으면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갈 때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냐? 그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그 안에는 빛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는 건 만국의 여호와의 그 등불이 빛을 비추고 있다라는 얘기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가진 영광, 이 왕이 된 영광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왕이 된 자들이 그 빛을 가지고 그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받은 영광인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영광, 바로 무슨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구원을 나타낸 사람들이 갖게 되어지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자랑의 면류관을 받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면류관을 몇 개씩 받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다 똑같은 면류관입니다. 그 면류관은 누구를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이 되어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입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할 것이 있게 되어지고, 그 이 모든 면류관은 결국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임재 가운데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자, 율법이 이와 같은 죄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도록 준 법이 아닌 것입니다. 죄인들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세워진 것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고 히브리서 7장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성막에 임한 것은 하나님인 그의 성전된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성전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임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자, 함께 늘 동행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성전으로 연합된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성전이 된 사람에게 임하는 것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성전이 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영광이 충만하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또한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까 계시록 21장 23절에서 읽었던 것과 같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가 없고 필요가 없대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늘 비쳐있는 거예요. 늘 영광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져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전이 되어진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애를 쓰시는 이유는 바로 그 영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한다고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룩한 처소로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자라나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라나는 자에게 그 영광이 더욱더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정말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돼요. 왜 거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입었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빛으로 그 영광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영광이 언제 임했어요? 성전이 다 완성되어지고 모든 것을 다 마쳤을 때, 다 세팅을 다 잘 했을 때 임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충만하게 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한 성전에 이루어진 사람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고 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그 영광 가운데 동행하고 주의 말씀을 늘 먹으니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그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성전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찢어놓으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한 것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요. 거룩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성전이 된 사람은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영이 절대로 우리 안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이 떠난 교회가 있었어요. 어떤 교회?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에베소 교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성전을 거룩하게 하셔야 합니다. 성전을 더럽힐 때는 죄가 거하든 다른 우상이 있든 더럽혀지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어져요. 이들이 왜 죽게 되어지는가?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보겠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물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들이 불을 어디다 갖다가 붙인 거냐면 성소에 향단에다가 가서 불을 붙이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한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불은 다른 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 불이 신약에서 우리 공력을 시험하는 걸로 할 때 불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죠. 이 불이 공력을 시험한다 그래요. 그때의 불이 나타나가지고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지 다 시험할 때 금과 은은 과 보석은 남아있지만 나무나 풀이나 짚은 다 태워진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금과 은과 보석은 무엇을 의미하고 나무와 풀과 짚은 무엇을 의미하냐.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나누어서 말할 수 있어요. 금, 은, 보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단련된 자를 말하고 나무와 풀과 짚은 육적인 사람의 정력으로 무엇인가 공적인 일들을 한 것을 표현하고 있죠. 불이 나와서 사르게 되어진 다른 사건이 또 있죠. 광야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에요.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고라의 후손들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같이 당을 져가지고 거스리는 일을 합니다. 왜 너희만 제사장의 직분을 해야 되느냐.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되게 하신다 한 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그런데 고라가 자기도 레위 지파이니까 자기도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했냐면 향을 담을 수 있는 향로를 다 들고 나오게 합니다. 근데 향로를 들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제사장만 들고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고라의 자손도 또 그 향을 들고 자기도 들어갈 수 있고자 해서 들고 나오라 그래요. 그런데 어떤 말을 하느냐.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어요.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해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5절을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나머지 레위 지파 중에 고라에 속해서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250명이 다 태워짐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라에 가진 향로는 무슨 불이 되어져요? 다른 불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은 불은 다른 불이에요. 그 지정한 불은 바로 처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태,
태워줄 때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늘 그 불을 피워서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금초 때 불을 붙일 때도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해요. 향단에 불을 붙일 때도 꺼지지 아니하도록 그걸 붙이게 했는 이 불이 바로 하나님이 내려준 불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불이 아닌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한 것이 아니고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냐? 오직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지정한 거룩한 것만 드려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6장 12절 말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어디서 나와요? 여호와 앞에서 나온다는 걸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마음에 감동이 돼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겠다고 처음에는 했어요. 그랬다가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얼마는 갖다가 사도들을 발 앞에 두고 얼마는 감춰뒀어요. 근데 성령이 베드로에게 그걸 알게 하셨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 베드로가 말하냐.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야 어째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진실한지 거짓된지 성령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하게 드리지 않는 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나답과 아비우가 드린 그 향로는 바로 성도의 기도를 담는 그 향로를 가져간 건데 거기에 다른 향이 담아져 있었던 거예요. 다른 향은 성도의 온전한 기도를 드리는 그 불이 더럽혀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향단에 불을 다른 불을 붙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정욕이 담겨져 있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처럼 마귀가 응답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응답한 게 아니라 마귀가 응답을 하면 심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정욕적으로 육체적인 걸 구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잘 살게 하여 주셨다라고 믿죠. 하나님이 준 걸 믿지만 정욕대로 구한 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잘 아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성막을 완성한 그들을 어떻게 이끌으셨는가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성전을 그들이 완성을 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움직였는가가 우리 신앙생활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막이 셋업이 돼 있을 때는 항상 구름이 그 성막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행진을 해야 될 때에는 구름이 먼저 떠올랐고 그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땐 이스라엘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성막이 구름에 의해서 움직여졌다라는 것. 그래서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기둥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구름과 불은 이 성막을 절대 떠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 나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그들을 이끌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전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세워진 자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늘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바로 이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구름과 불끄등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전이 된 자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늘 우리 앞서 행하신다는 것. 누가 우리 앞서서 갔죠? 우리 주 예수님. 히브리서 6장 2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 보좌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 가진 대제사장이면 그 대제사장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성막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앞서가시고 우리의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함을 영화롭게 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찌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직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 구원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불기둥으로 성령의 인도함과 보호하심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불기둥이 정말 하나님의 불기둥인가 우리는 잘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긴 하지만 이 밤에 불기둥이 구름 가운데 있는 것은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불도 있었던 것을 우리 나답과 아비오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다른 불이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그 불기둥이 하나님의 불기둥인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이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에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해라.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니면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인지 거짓 선지자의 영인지 우리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가 되어야지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앞서 가셨지만 그 앞서 가신 길을 우리가 잘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성전이 된 나는 그 길을 잘 따라가야죠. 그러려니 성령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고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성령은 이 밤에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쫓아낸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바로 성전이 온전히 지어졌고 성령이 그 안에 영광으로 임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있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합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얘기는 우리 주님이 진리시고 앞서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진리의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걸 말고 장래일을 알린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내 스스로 말하지 않겠죠. 주님이 듣게 하신 걸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6절에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고 18절에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얘기는 지금 그 덮개 생각나시죠? 덮개에 완전히 가려져서 율법 아래 있지도 아니하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도 아니하는 완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진 거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끌림을 받는 이 이스라엘의 여정은 우리의 여정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나지 않았어요. 절대 움직이지 않았던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주님의 주권에 순복된 믿음이 되어야 할 걸 말하고 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우리 가는 길을 모릅니다. 아십니까? 몰라요. 우리의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만 돼요. 내가 길을 모르기 때문에 먼저 갔다 큰일 나거든요. 내가 임의로 알아서 갔다가도 큰일 나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이스라엘이 이제 모세의 리더십에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 바뀌고 났을 때 이것을 가르쳐줘요. 여호수아 3장 3절에서부터 4절을 보면 앞서 나갈 때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가요. 언약궤를 메고 앞서를 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가 앞서간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뒤를 따르라 그래요. 근데 4절을 보면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천 큐빗쯤 되게 하라.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길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그 길을 모르니까 떨어져서 2천 큐빗 정도 떨어져서 그 가는 길을 보고 자세히 살피면서 가라 이 말이에요. 자, 누가 간 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간 길을 잘 살펴보고 가라. 이것은 바꿔 말하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갔는지, 다니엘이 어떻게 갔는지, 또는 다윗 왕이 어떻게 갔는지, 이런 모든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간 길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거든요. 다니엘이 주권적인 믿음의 앞서 대표수자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그들은 순종하며 나아갔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서간 선진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잘못 간 사람들이 간 길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가본 길이 아니에요. 잘 살펴보고 가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우리는 받아야 돼요. 주님은 그러한 주권에 순종하는 자들을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권에 순종해야 돼요. 주님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자,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내가 심령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교만한 마음이 되고 완고한 마음이 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권자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로 순종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우리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 하나님만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권에 순종하는 믿음은 주님의 이끌림으로 맡겨진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이 주님의 이끌림에 맡겨진 믿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는 사람의 지혜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절대로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이게 바로 인내죠. 우리는 급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때 아니면 안 하십니다.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가 바로 그 증거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이 성막을 짓는 건 광야에서 지었어요. 이스라엘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성막이 이동하는 그 경로를 따라서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서 갔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바로 이렇게 성막을 지고 그 성막을 관리하고 그 성막을 또한 움직이는 데 쓰임받는 제사장이 앞서가고 그 뒤를 따르는 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먼저 가셨고 그 뒤를 따라가는 제사장은 또한 예수님과 함께 성전이 되어진 자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 먼저 그 뒤를 또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따라오게 되어져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그 때를 따라 그 일을 이루시고 있다라는 거죠. 내게 어떠한 일을 만나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걸 믿고 우리는 인내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아갈 때 혹여나 어떤 때는 내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이 있었던 일을 기록한 사도행전 20장의 일이에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 예언을 하는 사람이 띠를 하나 닦았다가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띠인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에게 거기를 가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만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우리 22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 이지 아니하노라. 각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성령이 예언하는 사람의 입으로도 얘기를 했고 바울에게도 얘기해서 알게 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예루살렘을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앞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걸 알고도 갑니다.
그가 가면서 하는 말이 그 유명한 24절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람의 생각이나 지혜나 판단 이런 것들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거기를 안 가려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하라고 한다면 가야 되는 거죠. 결국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만난 결박과 환란은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로마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영혼 구원에 있고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성막을 지은 이유가 무엇이고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모든 메시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짓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지어지느냐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서 어떻게 지어지느냐를 말하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지어지느냐를 말하는데 이것은 곧 만민 구원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만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바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예수 십자가를 떠나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성전을 짓도록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앞서 가시면서 나아갈 때 그 제사장이 언약궤를 미고 앞서 나아갈 때 그들이 그 다음부터 어디를 가요?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믿고 순종한 결과가 성막을 완성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영광을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고자 이 성막을 짓게 하셨고 이 성막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지는 예표였어요. 그랬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한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완전한 성전은 아닙니다. 광야에서 지어진 성막이 이스라엘 땅에 되어졌을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전히 지어졌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지만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어린 양의 성전이 되어질 것입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성막 위에 임한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영광을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각 심령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서 늘 사는 자가 되어진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영광, 그 임재를 누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그것이 늘 우리의 삶의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성막을 마치면서 바로 이 성막을 짓게 하신 그 시작, 이 성막의 완성 후에 일어난 일,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을 보여주는 그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하고 또 이것이 이 땅에서는 잠시 누리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성전이 되어지는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의 삶입니다. 이겁니다. 우린 성전으로 잘 지어져야 돼요. 전심으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